콘서트에서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그리고 초대해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기회 주신 강남구에게도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Hello everyone, we are Super Band Number and we're more than excited to be here at the 2022 GK Pop Concert. 관객분들 앞에서 무대를 쓰는 게 정말 정말 오랜만이거든요. 여러분 즐거우세요! 저희도 너무너무 선생님의 마음을 무대에 준비했는데요. 네, 특별히 오늘 GK팝 콘서트는 온라인 또는 어플에서도 시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 온라인 관중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해볼까요? 안녕! 반응이 아주 뜨거운데요. 바로 이어서 저희가 다음 들려드릴 거군요. 네. 바로 아주 신나는 곡이죠. 강대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 함께 즐겨주세요. Alright everyone, up next we're gonna do our very own Got That Boom. Now if you know the song, let's sing along together. But if you don't, just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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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don't dance together. Hey! 와주세요. 우리 팬분들 가까이 봐야죠. 칭찬을 엄청 하셨어요. 아 맞아요. 너무, 너무 예쁘고 열심히 하고 진짜 잘한다고 그렇게 칭찬 일색을 했습니다. 아 진짜 보니까 되게 잘하세요. 진짜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네. 네,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숫자로 구성하고 싶은 비밀번호처럼 대중들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은 시크릿 넘버의 무대였습니다. 아니 근데 사람들이 의미 있는 숫자로 이제 구성하는 비밀번호처럼 그런 말을 들으니까 이제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오프닝 멘트 중에 저희가 번호 추첨을 통해 오늘 출연하는 아티스트 네 팀 중에 한 팀의 사인 CD를 랜덤으로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1번부터 지금 575번까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1번부터 575번까지 각자 비밀번호 하나씩을 네. 이제 적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네. 네, 여기다가 돌아가면서 한 번씩 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딱딱딱딱딱. 이렇게. 알겠습니다. 제 네네. 이름으로 써야 되나요? 아, 네네네. 사실 뭐 그렇게, 네. 리더! 아, 무슨 번호일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늘 어떤 분이 당첨될지 아주 궁금합니다. 아, 근데 575번까지인데 뭐 600번 쓰면 안 됩니다. 불러요. 네. 아니 자기 번호 어필 좀 해주세요. 사인 CD 안 받고 싶으세요? 200번. 2번 지금 2번. 네. 아유 벌써 맞았네요. 네. 아 감사합니다. 번호가 진짜 적은 숫자부터 되게 많은 숫자까지 있네요. 멤버 한 분 한 분 지금 적어주신 각자의 비밀번호 힌트 살짝만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네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행운을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빅 힌트인데요. 거의 다 나왔는데 이거는. 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중치타가 몇집 싱글이었더라? 저는 제 생일입니다. 다 주셨네요.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번호이자 존경하는 걸그룹 선배님들. 오케이 오케이. 저는 시크릿 넘버 데뷔 일이에요. 저는 제 생일이에요. 아니 이거 뭐 정답을 다 알려주셨네요. 시크릿 넘버의 비밀번호와 오늘 출연한 아티스트 네 팀 중 한 팀의 사인 CD를 받을 주인공의 번호는 모든 공연이 끝난 후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있는 이곳 코엑스 맞은편에 국내 최대 지하 도시와 지장은 뉴욕 센트럴파크 못지않은 힐링공원과 공연장이 함께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미래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고 글로벌 메가시티가 될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영등대로의 광역 복합 환승센터. 정말 기대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2028년에 완공된다고 전해 들었는데요.
이제 시크릿 넘버도 완공되고 이제 영동대로 광역 복합 환승센터들 완승센터라고 완승센터 못하다 네 복합 환승센터 공연장에서 공연하는 이제 걸그룹 활동을 오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2 G-K-POP 콘서트 코엑스 동치광장에서 마련된 특설 무대와 유튜브 원더케이 강남구청 채널에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시크릿 넘버 마지막 무대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 마지막 곡은 저희 데뷔곡이죠. 들려드리고 아시지만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크릿